야, 내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겠죠. 예,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몸이에요. 자, 저 가슴 두드리면서 저 따라 하실 거예요. 오늘은요, 그냥 이렇게 앉아서 구경만 하는 수업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하실 거예요. 자, 두드리면서 나는 내가 좋아.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셔야 돼요.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좋아. 나는 내가 참 좋아. 근데 우리 선생님, 우리 사모님이죠? 고등학생 같아요. 진짜 어려 보여요.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봐도 돼요? 저요? 네. 27인가? 27? 네, 14살밖에 안돼 보이는데? 예, 네, 맞아요. 근데 너무너무 밝은 모습이 좋았어요. 우리 여기 사모님처럼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, 큰 목소리로,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돼요.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,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? 그래요, 안 그래요? 네. 아니에요? 맞죠? 자,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. 나는 내가 좋아. 나는 내가 참 좋아.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. 자, 나를 안으세요. 사랑해. 유치하죠? 선생님, 유치하죠? 유치해요, 안 해요? 어색하죠? 예, 네, 어색해요. 근데요, 그거 아세요? 처음엔 다 어색해요. 자, 옆에 짱구 한번 얼굴 보세요. 우리 선생님은 제 얼굴 보세요. 짱구 어디 있어요? 짱구. 왜 짱구 어디 갔어요? 짱구. 거기 둘이 살아요? 아니죠. 네,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얼굴 서로 봐주세요.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세요. 처음 만남은 어색해요. 웃음도 마찬가지세요. 나를 치유하는 웃음도 처음에 만나면 좀 어색해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좀 어색한 것도 자꾸 습관이 되면은 그게 몸에 익어요. 그러니까 오늘 한번 몸에 익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끝났어요. 자,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요. 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.